자, 오늘 데모입니다. 러닝 신디고요. 그래서 처음에 달리기는 보시면 누누이 말씀드린 얘기가 퍼주고 하다 보면 퍼주게 뭐냐면 앞꿈치 먼저 닿고 뒤꿈치 닿는 건데 앞꿈치가 먼저 닿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 앞꿈치가 먼저 나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물구나마한테랑 똑같은데 팔로 가지 말고 다리를 먼저 넘어뜨려서 다리 따라가는 거고 얘는 상체 넘어지면 상체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하실 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상체가 나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리는 그 넘어지지 않게 해서 계속 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리는 뒤꿈치 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리카 종족들 많이 뛰고 오래 뛰는 사람들 보면 그냥 여러분들 신발 벗겨보시면요. 맨발로 뛰게 되면 맨발로 뛰실 때 뒤꿈치 뛰는 사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뛰시는 건 앞꿈치고요. 그 다음에 사자라고 얘기하는 사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힐 스트라이크라고 뒤꿈치 때려줘 버리시면 이게 발이 뒤로 쭉쭉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코어가 풀린다는 얘기 이렇게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를 풀지 말고 갖고 가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갈 때 내쉬고 또 곧 짜시고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팔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는데 이렇게 하실 때 보시면 많이 가시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뭐야? 자, 보셔서 많이 가시는 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고개 들고 근데 제대로 하시면 몸이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잡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뛰어보시면 이렇게 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는 줄넘기도 많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잡으셨다가 이렇게 하나 다시 4자로 뒤로 휠싹 그래서 힐이 엉덩이 저기 엉덩이 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잡아서 쳐보시고 이렇게 나가보시면 돼요. 나가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하실 때는 종아리 많이 아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앞꿈치 먼저 닿게 되고 뒤꿈치 닿게 되면 종아리에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되셔도 그래요. 적응하셔서 종아리 따로 내시면 절대로 무슨 무릎 아프실 일 없고 그 다음에 운동 건강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 아프실 일 없으니까 푸시고요. 그 다음에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보시면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그냥 잡으실 때 손을 잡으실 때 이렇게 해서 내리듯이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려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버헤드 스쿼트 같은 거 하실 때 똑같은데요. 오버헤드 스쿼트 하실 때 이렇게 잡고 오시는데 이게 보시면 손목이 부었죠. 그죠? 손목 앞에 벗긴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중량을 바로 직접적인 관절에 잡지 마시고 멀리 있는 게 잡게 하세요. 그래서 얘가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리듯이 잡지 마시고 올려 잡는데 여기다 잡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다 잡으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여기다 잡으시면 손목 일자 되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흔드실 때 보시면 손목 보세요. 그 다음 매달리실 때 이게 축 늘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잡아당기시는 게 아니시고요. 밀어가지고 달려시키세요. 밀어가지고 얘는 밀어주시고 등을 올려주시는데 갈 때 내리시고요. 똑같아요. 오버할 때 똑같아서 오버할 때 등은 올라가 있고 갈 때 내려가 있고 얘 잡아당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잡아당기시면 얘가 풀려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뭐냐면 갈 때 내리시고 또 꽂자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배꼽이랑 항문 이렇게 붙는 느낌으로 그래서 매달려 계실 때도 이렇게 밀어서 계시고 이렇게 그냥 연습하실 때 안 붙게 하시라고 안 붙게 그 다음에 손목 보세요. 손목 이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근데 손목이 풀려버립니다. 풀려버시면 이렇게 풀리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리시면 이러시면서 여기서 하나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올라가실 때 이렇게 분지르시라고 해요. 이렇게 분지르시란 말이에요. 근데 손목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실 때 이거 두 그립입니다. 엄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잡으시죠. 편하니까 그럼 분명히 보시면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 잡으시면 손목이 꺾여요. 그걸 다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
뒤꿈치 꽉 잡으시고 뭐야 손목 수평으로 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다음 올라가실 때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치킨렉이라고 하는데 밧대가 해야 되는데 아싸리 기획 수하실 때 스윙만 하셔서 내가 못 올라가겠으면 위에 보지 마시고 여기 정도만 하시는 거나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고 이런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코가 깨지면서 여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어깨 다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하나를 똑 잡아서 꽉 눌러 움직이시고 손목 붙지 마시고 땡기는 손을 틀어주시고 여기다 붙들어주시고 내릴 때도 미실 때도 붙들어주시고 하여튼 많이 해보셔야 느낌이 오시면 생각하시면 설득입니다. 설득 보시면 잡히죠,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잡아서 하시면요, 어깨가 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엄지 11자 잡으시고, 이렇게 10자 잡으시고, 손을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손끝에도 힘이 다 있어야 돼서 꽉 말아주시라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잡았다 과정하고요. 그래서 엄지 11자로 잡았다 과정하시고, 바닥이 보이죠? 네, 똑같습니다. 벤치프레스랑 똑같아요. 잡으셨을 때 어깨가 이렇게 지금 굽어 있어도 이상하고요. 어깨가 너무 이렇게 나가 있어도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허리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딱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쫙 눌러서 펴보세요. 그럼 이게 딱 잠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세요. 여기에. 그래서 어깨가 보시면 여기 볼이 있죠?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여기 나오지 않게 해서 딱 이렇게 잡아서 그죠? 두 손 들어가신 다음에 내려가시다 타자면 이것도 똑같아요. 턱을 들게 되시면 코가 깨잖아요. 그죠? 그 정수리부터 여기 요축까지 일자로 하시려면 요거죠? 지금 무릎 대고 갈게요. 요게 맞죠? 그죠? 바닥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뭐 하세요? 두 개를 방지하려고 허리 떨어지고 방지하려고 갈 때 내리시고 엉덩이 올라가고 방지하시고 엉덩이 짜시고 그죠? 내려가실 때 이렇게 쭉 내려가실 때 그냥 내려가서 아까 턱걸이도 내려가실 지금 뭐 저 막 키핑을 하시든 버터플라이 하시든 똑같은데 아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팔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거 다 다친다고요. 모으셔야 돼 최대한 팔꿈치 안으로. 예, 똑같이 내려가실 때 이렇게 먼저 얘를 시작하지 마시고요. 요거 보시면 느낌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 있었으면 어깨가 그죠? 이 상태에서 벌리셔서 3두랑 얘를 대세요. 그 다음에 얘를 물리시는 거예요. 근데 물릴 때도 이렇게 찢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잡고 물리고 찍고 올라오실 때 팔꿈치를 바깥으로 확 밀어주세요. 이제. 똑같이 다 트는 얘기입니다. 다 트는 얘기. 그래서 이따 하실 때 자기가 정자세를 했을 때 만약에 보세요. 이거 잡으면 된 겁니다. 잡은 자세는 뭐원? 이게 팔로만 하시는 거죠. 네, 넘버 투. 이게 이제 엉덩이 용궁이 들리는 겁니다. 세 번 잘하신 거냐면 플랭크라고 하죠. 판테이션 물 똑같으셔야 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요렇게 못하실 것 같으면 무릎 대고 하시고 요렇게 해도 못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도 힘 빠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도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여기다 매트 하나 더 대시고 드레치도 하셔서 몸을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횟수 눌리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인데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이 지금 맨몸 운동도 보시면 피라미드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크로스핏 삼각형 맨몸 운동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을 쓰는 법을 아직 기구가 왔을 때 뭘 할 거 아니에요. 체조를 잘 하셔야 다른 방법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에어스쿼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잡으셨을 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꺼져가지 마시고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엉덩이 쭉 빼면 엉덩이 짜시고 갈 때 내리셔야죠. 그죠? 이걸 들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내리시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실 때도 바닥에서도 이렇게 푹 꺼졌다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말고 바다에서 못하란 바다, 떡구멍에 맞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골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 하시냐면 골반을 다 피차 역도로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저기 엉덩이 사이에 물려있는 막 벌레 하나 쳐쳐 죽인다고 생각하셔서 땅 짜시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하실 때 기립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역도상의 스쿼트 좋아하시고 백스쿼트 좋아하시려면 기본이잖아요. 맨몸 운동이 어떻게 하시냐면 정강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세요. 이렇게 그죠? 들고 가시듯이 힘들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죠?
기록 신경 쓰지 마시고 정자를 했을 때 자기 기록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시고 이 러닝 신디는 지금 뭐 벤치마크가 되기 때문에 또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도 정자를 했는데 얼마나 늦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전략이죠? 플랜 전략은 달리기 걷지 마시고요 그다음 턱걸이 한방 판급표기는 뭐 지금 중급자라든지 재수주의자들이 저보다 조금 못하시는 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2라운드 때 한 번에 나가시고요 제가 그랬는데 3, 4라운드 때 이제 4라운드 했습니다 3, 4라운드 때 5개씩 걸어서 가시면 되고 에어스쿼트는 천천히 가지 마시고 최대한 털어서 하세요 톡톡 그래서 한 번에 다 가시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만 내가 뭐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끝나고 나셔야지 성취감이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꼬리만 남기세요 수고하셨습니다